자, 오늘 시장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장 정리는 역시 깔끔하게 매주 저녁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하셨어요? 아니요. 배고프네요. 맘속 드시죠. 혼자서 드시는 거 보니까 좀 옆에서 네. 참을 수가 없네요. 아, 여기는 뭐 맛이 거의 뭐 저 트러플 오일 같은 게 막 들어갔나 봐요. 아, 향이 좋습니다. 고기 향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회사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암서죠? 네. 테머로프트 서비스. 내일 떡상각입니다. 오늘 제가 먹기 때문에 내일 떡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약간 코스피 빠졌죠?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상태가 더 안 좋았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막판에 조금 뭐 괜찮아지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은 한 3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에서 바로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줄줄줄 하락하다가 네. 막판 들어서 막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거든요. 막판 들어서 낙폭을 확 줄여서 마이너스 10포인트. 장중에 뭐 한 2시 정도까지는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다가 18포인트 하락을 하다가 낙폭 줄이면서 1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상승 종목 수가 430종목, 하락 종목 수가 400종목. 10포인트 하락했는데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큰 게 많이 무너졌나요? 뭐 약간 이제 이 어제 그제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네.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랬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다가 어제 이제 2% 정도 오르고 네. 그전 이제 민감주들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네. 우리도 약간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올랐죠. 코스닥은 네. 이제 0.18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주 하락하면서 코스닥에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랑.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이틀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주면서 오늘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900억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요. 지금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빼고 네. 11월 4일 빼고는 전원 계속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군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반면에 기관은 오늘 8,600억 원이나 순 매도했거든요. 이런 기관은 아, 네. 근데 10월에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기관도 많이 샀어요 주식을. 네네네. 사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2,400 이제 위에서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60억 매수, 기관은 네. 800억 매도, 개인은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특징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계속 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올라서 4원 80전 올라서 1114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1114원. 네. 여전히 원하는 강세네요.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1114원이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네. 특징들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최근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해운? 네. 네. 해운이 HMM. 네.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일단 물동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선사들이 이제 배 운용하는 대수를 조금 줄이면서 운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펜오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막 급등했고요. 네. 뭐 운수창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실적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쪽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네. 백신이 나온 이후로는 조금 비싼 애들은 좀 팔고 그 밑에 이제 백신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안 좋았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쪽이 좀 올라올 거야라고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다가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인데 네. 분기 실적은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월 14일까지 아마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4일인지 주말이 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11월 12일이면 웬만큼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전체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제까지 80% 네.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13% 잘 나왔고요. 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 보면 순이익은 9.9%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이긴 한데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어느 쪽 중심으로 잘 나오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치를 보더라도 네. 그렇게 딸리지 않아요? 네. 몇몇 쪽은 이제 뭐 IT나 네. 반도체나 이런 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종을 보면 어디가 좋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증권, 철강, 화학, 소매, 유통 이런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오늘 키움증권 실적 발표했는데요. 뭐 어마무시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도 보니까 네. 뭐 거의 저점 대비 한 3배 이렇게 오르기도 그쵸? 했더라고요. 분기당 3천억씩 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천억 뭐 이렇게 벌었거든요.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네.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을 보면 자동차 같은 쪽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회성 충당금 엔진 문제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합쳐서 한 3조 정도 충당금 쌓았는데 그거 감안 하고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11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여기다가 외국인 기관 수급도 이익이 상향한 업종 쪽에 지금 11월 달에는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실적 같은 건 혹시 회사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저 누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유출되는 거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실적이라는 게 뭐 그 회사가 아주 극비리에 조사해서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 회사 내부자들이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년 8년 전에 네.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탐방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IR 담당자들이랑 이제 뭐 친하고 하니까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막 3시에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서 이제 보고서 쓰고 보고 써놓고 실적 발표하면 그러는 경우가 예전에는 뭐 종종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감원에서 다 걸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 잡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미리 알면 사실 뭐 실적 미리 한다고 막 그렇게 왜냐하면 예상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예상치가 미리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요? 뭐 그래서 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를 보면 그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조금씩 차츰차츰 올랐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실적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미리 투자들을 한 건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리 다 세는데 이제 우리들만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무슨 회계법인 이런 데서 이미 다 얘기가 미리 다 돌고 뭐 이래서 우리들만 맨날 당하는 건가? 이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의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분기 15일 전부터는 이제 보고서를 내요. 이 회사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리 오르는 거죠. 실적을 미리 이제 막 보고서 읽는 사람들은 실적 나오기 그러니까 실적 분기 그 끝나기 전 한 보름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 얘들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네. 미리 사서 올라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위에 사면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저 댓글에 맘스터치 맛없다는 분인데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그리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맘스터치 맛있습니다. 사이버건 진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햄버거 따로 나왔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아, 맘스터치 지금 관계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맛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물론 이제 실적대로 반드시 주가 가는 것도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적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어설프게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진 않고 잘 관리들은 요즘은 거의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알리바바가 일단 뭐 기록적으로 기록을 또 한번 세웠죠, 그죠? 네. 네. 이번에 어제였죠, 광군제. 네. 1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그 집계 방식을 바꿨대요. 예전에 이제 11월 10일 땡 0시부터 24시간 그렇게 딱 했었는데 이번엔 1일부터 3일까지 1차 집계를 하고 네. 11일을 하루 더. 그래서 4일 동안에 집계를 해서 네. 절대 비교는 못 한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이번에 광군제 기간 동안에 알리바바가 34조 원 늘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34조 원? 네. 아 죄송한데 84조 원. 네, 84조 원이죠. 네, 84조 네. 원. 이번에 기록. 네. 작년에는 11일 하루 동안만 네. 45조 원이었는데 네. 이거 동일 비교하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2위 업계인 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알리바바 이런 데서 집도 팔고 차도 판대요. 집을 어떻게 팔아요? 글쎄요, 뭐 중국은 뭐 그런 부동산법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 보죠. 아 집을 네, 온라인으로? 네, 1억 7천 정도 할인해서 팔았는데 네. 집이랑 자동차 이렇게 덩치가 큰 거는 집계에서 아예 빼버렸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빼고도 84조 원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네. 예, 업계 2위인 징둥 이쪽도 지금 1일부터 11일까지 총 매출액이 45조 원. 와. 주문 건수도 폭증했다라고 하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 보복 소비. 네. 그동안 이제 상반기 코로나 네.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신기록이 달성됐다. 이 정도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전혀 못지 않는 것 같은데요. 블랙 지금. 프라이데이를 앞선 지는 벌써 한참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한 4, 5년 넘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는 아니고 4, 5년 넘었을 겁니다. 네, 네, 네. 아, 우리 소비주에도 굉장히 청신호죠. 우리 그러니까 여기 해외 직접 구매 순위를 보면 미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네네. 그랬거든요. 한국이 3위 정도 계속 했었는데 네.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통업체에도 긍정적이고 우리도 뭐 세일 페스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뭐 미리 우리도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이달 말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시진핑 방한은 올 봄부터 도대체 몇 계속 번을 있었죠. 온다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냥 돈 내놔라 이거였잖아요. 네네네. 관세. 근데 바이든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연대를 하겠다. 네. 미국의 가장 우방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함께 그 주변 국가 연대를 해서 네. 중국을 이제 대적하겠다라는 정책인데 그러면 사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야,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이 미국에 탁 붙어 있는데 한국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이제 방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했었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이 오면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다. 아, 선물 들고 온다. 그렇죠. 네. 뭐 한한령 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단체 관광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들고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 2014년 15년 때 굉장히 핫했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면세 네. 뭐 이런 쪽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 지금 미국 대선 상황 뭐 혹시 짚어주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는 불복하는 상황이고 계속 뭐 재검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검표 들어가는 데가 좀 있죠? 네. 사실 오늘 조금 불안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지금 나스닥 선물 이런 것들 뭐 하락했었거든요. 장중에. 어제 이제 조지아주 수작업 재검표를 실시한다라고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는 투표 수가 이제 500만 표인데 표차가 14,000 표뿐이 안 났어요. 네. 0.5%인가? 뭐 이런 것뿐이 안 나서 이제 불복한다. 그래서 네, 네. 재검표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선거인단이 16명뿐이 안 됩니다.
이거 역전한다라고 하더라도 233개로 네. 뭐 역전하기는 힘든데 270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선 불복이 이제 조지아주 확정될 때까지 좀 계속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역전을 못하면 트럼프가 네. 역전을 못하면 그냥 아예 그냥 물 건너 가는 거고. 근데 이 수작업 확인하는 마감 시한이 20일까지라고 하네요. 이번 달 20일. 네, 이번 달 20일까지 네. 해서 누가 당선이 됐는지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 하는 쪽에서 이 재검표 하는 쪽에서는 20일 전에 무조건 마무리하겠다. 네. 그러면 20일 전후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흔들리겠죠.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조지아주 봐라. 다른 데도 문제다. 캘리포니아를 한번 해보자. 뭐 몇 군데 막 하다 보면 네. 아마 이거 생각보다 꽤 오래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약간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가시기 전에 저 맘스터치 버거랑 그 닭 허벅지 한 마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